미스터 레드 카펫. 어떤 역할이든 거침없이 도전하고 찰떡같이 소화하는 멋진 두 배우와 함께합니다. 까칠한 옆방 오빠부터 정감 있고 따뜻한 변호사까지 어떤 캐릭터든 100% 완벽하게 몰입하는 천상 배우 우리 정욱. 시크하고 도도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팔색조 배우 오블리 오연서 씨 두 분 칠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욱. 네. 정욱 씨는 작년 11월에 파워타임에 오시고 6개월 만에 오셨어요. 맞아요. 네. 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우리 정욱 씨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역할 때문에 그런가? 지금 예, 맞아요. 거의 뭐 예, 조금 전에보다 몇 킬로 조금 더 살을 좀 뺐어요. 예. 대학교 한 3-4년 같네요. 오늘은 살짝 핑크빛 스웨트셔츠를 입어가지고 어머, 예, 마스크에도 해와 별이 있고 예. 연서가 붙여줬어요. 아, 네. 자, 우리 연서 씨는 처음 봐요, 그렇죠? 네. 예. 뭐 사실 전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계속 시간이 안 돼서 네. 아유, 우리 연서 씨는 너무 러블리하네 진짜. 원래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되게 어떤 선배님은 그러더라고요. 연서를 뭐 되게 아싸라다고. 아, 아싸라다. 네. 어, 뒷끄럽다. 네, 시원시원해요. 네. 좋아요. 네. 우리 정 씨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드리네요. 너무 설레이고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 자, 우리 러블리 연서 씨. 네, 안녕하세요. 오연서입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설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놀다 가요. 네. 네. 우리 제작진에게 들었는데 정우 씨가 직접 네. 파워타임에 제일 처음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새 작품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첫파타에 나와주시는데 나는 뭘 해줘야 되나 정우? 뭐 정우하는 드라마 이렇게 지나가는 까메오 같은 거 하나 할까? 뭐, 정우가 부르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서 뭘 해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선배님 뵐 때마다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또 유쾌하게 또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원 씨 예. 영화할 때 이렇게 지나가는 예. 사람 하나 막 이렇게 존재감 있는 행인 일리 막 이런 거.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연서 씨는 진짜 우리 처음이에요 라디오에서. 네. 예. 근데 이제 뭐 오늘 최패다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정원 씨한테? 오빠가 아까 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선배님께서 예뻐해 주실 거라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아니 근데 워낙 말솜씨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저보다 더 아마 재미있게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쁜 사람들 보면 좀 도도할 것 같다 뭐 낯가릴 것 같다 근데 그런 거 아니, 없이 그런 예.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전다은님이 우리 연서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 네. 오늘 화정 언니가 좋아하는 정우 씨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김은지님은? 정우님, 오연서님 나오시네요. 이 구역에 미친 X. 제목 한번 강렬하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X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바로 두 분이 이제 함께한 드라마 이 구역에 미친 X. 아, 제목도 강렬하고 확실히 좀 튀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느낌? 어떤 드라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그 이번에 방영 앞두고 있는 미국에게 미친 X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남자와 정우 예, 저와 예.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는 X 우리 연서 씨가 잠깐 그러면. 여기서 네.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도 네. 탓이지만 정말 그렇게 네.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유발자들이 네. 있거든요. 그 재밌겠다. 남녀가 만나서 네. 이 구역에서 누가 더 미친 X인지 다투게 되면서 서로의 어떤 그 상처를 알게 되고 서로 대려 또 치유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그 로맨스가 펼쳐지는 로맨스 코미디입니다. 예. 네. 아, 그러면 정우 씨가 엄청 화를 내겠네.
근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차별화 될 것 같아. 네, 그냥 맞아요. 뭐 소리만 지르고 인상만 맞아요. 쓰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 정원 씨가 네. 할 때. 근데 정원 씨가 일단 그 응답하라 1994 이후로 네. 거의 8년 만에 드라마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르고 고르셨겠어요. 네. 아니 어떤 매력에 끌려서 아 이거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하신 거예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처음에 추천을 해주셨고 예. 이 캐릭터를 맡아서 한번 해보면 저에게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대본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본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신선하네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네, 신선하면서 공감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그리고 이 캐릭터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소재나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고 대사 소위 말해서 대사빨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사들도 굉장히 그 살아있고 입에 착착 붙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그 독특하면서도 새로워가지고 굉장히 특히 또 캐릭터가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속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원색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분노를 네. 터뜨리면 그 정도 해야지. 대부분 감정들이 예. 그래서 예.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또 로맨스도 당연히 그치. 있고 또 액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코믹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독특하고 캐릭터들이 뭐 저희 둘도 그렇지만 저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이제 주민분들이 계신데 네. 뭐 그분들도 또 네. 사실 이제 정우 씨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자로 나오면 이제 네. 대부분 여주인공은 막 한없이 밝고 막 이렇게 건강하고 네. 막 그걸 다 포용하고 막 이러는 거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네. 유발자. 근데 너무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지 않아. 지지 않아. 근데 이제 기존 드라마들은 편당 러닝타임이 이제 60분에서 80분인데 이 드라마는 20분, 30분. 네. 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요즘 이제 넷땡이나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짧고 이런 거 맞아요. 좋거든요. 네.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새로운 형식 좀 낯설지 않았나요? 뭐 일단 근데 촬영할 때는 사실 그치, 저희는 똑같이 네. 하잖아요. 이게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러닝 타임이 좀 짧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량 자체도 좀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에 한 5개월 이상 한 6, 7개월 정도 길게는 뭐 1년 이상도 있지만 그러니까 많이 저희는, 농축돼서 어떤 네. 스피드하고 맞아요. 재밌겠네. 저희는 한 세 달 만에 촬영이 끝나서 사실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되게 아쉬웠어요. 네. 네. 그럼 또 시즌2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예. 그래서 반응이 좋고 그럼 바로 또 시즌2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두 분은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연서 씨는 너무 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응사도 보셨을 그쵸. 거고. 네. 그랬을 때 그 느낌이랑 직접 이제 작품을 하면서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응사 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다. 그렇죠, 예, 여자들은. 예,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으신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시고 그리고 뭐 일단 연기할 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제가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촬영할 때 근데 진짜 즐겁게 찍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좀 티키타카 하는 씬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잘 그런 게 그야말로 지금 케미가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럼 정우 씨는 처음에 이제 오연서 씨가 한다고 했을 때 또 네.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일지 굉장히 그치? 궁금했어요. 뭐 보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예쁘고 너무, 발랄하고 예, 러블리한데 의외로 또 신경질적인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또 여배우들 뭐 되게 어떤 배우일까 낯가릴까, 어떤 친구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성격이 털털해요. 저희 말해서 그냥 이 친구 되게 털털해요 털털해요 그랬는데 연수는 진짜 털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그
촬영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아주 잘 해내고 있죠. 예, 아주 예,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야, 예. 너무 보고 싶어요. 되게 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예요. 예, 예. 이구역에 미친 엑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그 드라마는 언제 시작하는 거죠? 5월 24일. 아, 5월 네. 24일. 얼마? 네. 아, 딱 한 달 전이네. 네. 네. 5월 24일. 자, 여기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정우 씨 신청곡이라고 해요. 네. 왜 이 노래를요?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 어디 그 라디오를 듣다가 이렇게 그냥 흘려서 이렇게 듣던 노래였는데 검색해서 찾아봤더니만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세심해.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도 예, 들어볼게요. 노래 어땠어요, 연수 씨? 네, 못 노래를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 네. 와, 너무 솔직하다, 솔직하다. 우리 막 수다고 많이 하냐고.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이어가지고.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들으셨습니다. 네, 아 잔잔하고 네 좋은 곡. 네. 이수정 씨가. 네, 드라마 이 구역에 미친 X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원래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분노 조절 못하는 우리 남편이랑 꼭 같이 볼게요. 아이고 따끈한 목격담도 하나 왔네요. 최다희 님이 아까 1층에서 정우 씨랑 와주신 스브스 인턴입니다. 친절하게 사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감사드리죠. 우리 정우 씨는 너무 친절하고 네. 자상해서 맞아요. 어떤 땐 진짜 저런가? 연예인이라 저런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도 네. 나온 거 봤는데 이렇게 잔잔하고 항상 그냥 평화롭고 예.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아니 근데 그래, 제가 아침 되게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정말. 예.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좀 그나마 나요? 좀 예. 얼굴이 좀 덜 보이니까 제 표정을 조금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덜 어색해는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 우리가 이제 응사 보면서 되게 이제 적극적이고 막 맞아요. 막 남자, 막 멋진, 막 이렇게 약간 나쁜 남자, 막 이런 스타일인데 되게 온화하고 맞아. 이렇게 나름 내성적인 면이 좀 있는 것 네, 같아. 맞아. 좀 가리. 그래서 여기만 나와. 다른데 너무 어색해. 아 삼구구사님이. 네 드라마 넝쿨당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윤여정 쌤 막내딸로 나오셨잖아요. 말숙이요. 아 말숙이다. 네 맞아. 그때 했던 밉상 연기 떠오르면 분노 유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연서 씨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이 분노 유발은 뭐 거의 뭐 타고난 것처럼 할 것 같아. 아 근데 이 분노 유발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제가 여기서 맡은 역할이 되게 망상장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막 끝없이 약간 추궁하고 의심하고 막 이런 캐릭터거든요. 아, 네. 살짝 네. 그래 또 그래야 말이 되지. 사실 우리는 우리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하여튼 점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애교 부리고 이런 막내딸의 러블리한 이런 분노 유발보다는 좀 더 그렇죠. 약간 지겹겠네. 네. 예.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더 막 네, 그렇죠. 화내고 조절이 안 되겠네. 진짜 네. 화가 나서. 맞아요. 예. 이 춘심 씨가 드라마 역할처럼 최근에 두 분 가장 분노가 치밀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렇게 화를 내실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 아까 정우 씨가 맡은 캐릭터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분노 조절, 분노가 일어날 땐 조절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음속에 참을 인자 새겼으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그 정도로 왜 화가 날 때가 있고 하는데 그쵸. 그런 컨트롤이 좀
아, 그러니까 어릴 때야 즉흥적으로 그렇게 화가 나면 그냥 뭐 짜증이라고 그러죠. 낼 때가 있었는데. 욱하고. 예, 욱할 때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한 템포 저는 쉬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어떤 뭐 그 마상이 있으면은 한 템포 쉬었다가 조금 정리를 해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연서 씨는 어때요? 연서 씨도 항상 솔직히 우리는 이제 남들이 보니까 요즘은 뭐 그야말로 녹음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어떤데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아이돌도 그렇고 막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진짜 쌓이는 게 많죠. 저는 근데 원래 화가 잘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화내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는데 저희 엄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요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막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막 못되게 얘기하고 막 화내고. 사실 그 엄마한테는 뭐 화라기보다는 짜증이나 짜증. 투정이지. 짜증이나 투정. 근데 사실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후회하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도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화를 내면 후회해요. 시간이 있으면 되게 부끄러워. 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창피하고. 점점 이제 좀 호흡을 갖게 되고. 그렇죠. 창피하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었어도 창피한 거야.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분노 조절 잘 하시네요 두 분. 네. 김은숙 씨가 근데 제목에 미친 X는 두 분 중 누군가요? 아 실제로요? 안 그러면? 그런데? 역할상으로? 캐릭터상으로 두 분이 다 X 아닐까? 둘 다 X예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니죠. 네.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둘 다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뭐 드라마 보면은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저희도 찍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고. 초반에 둘 다 너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돌아올 때쯤에는 되게 매력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연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 주인공들을 사랑하게 로맨스가 돼야죠. 있죠. 네. 네. 그 시청자들이.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 그 어쨌든 이 로맨틱 코미디 이 장르의 로맨스물의 남녀 주인공인데 이거 너무 내가 화를 내면 나중에 이거 수습이 될래나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 정도로 초반에는 좀 과격한 표현을 그치, 많이 해요. 어쨌거나 하여튼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맞춤 노래가 있나? 예. 제시의 어떤 X 같은 X니까 듣고 네. 4부에도 이 구역에 미친 X의 주연 배우 정우 씨 그리고 연서 씨하고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자 궁금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혹시 미담 있다면 혹시 거의 없을 텐데 혹시 목격담 있다면 거의 없을 텐데 네, 보내주세요. 4부에서 봬요.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제목만 들어도 당장 보고 싶어지는 드라마 이 구역에 미친 X의 두 배우 정우 씨, 오연서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말하자마자 연서 씨의 미담이 왔네요. 예, 사무실에서 보낸 것 같진 않고요. 네. 6550님이 오래전에 연서 언니 출연하신 드라마 메디컬 탑팀 스텝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피곤하고 바빠도 항상 밝게 웃어주던 연서 언니의 예쁜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당시 23살이었던 제가 지금 30살이 돼서 문자 남깁니다. 이야. 보통 이게 스텝이 보내주시고 이런 게 진짜 찐이잖아요. 감사하고 그치. 진짜 고맙네요. 메디컬 탑팀 했을 때래. 네. 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지? 아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네. 이름이 안 당시 네. 23살이었다니까. 자 2802님이 아, 네 제가 대학생 때 드라마 왔다장구리 촬영을 우리 학교에서 했어요. 그때 오연서 배우님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우 이건 내가 읽어야 되는데 정우 씨가 읽었어요. 네. 쑥스럽잖아 본인이. 하여튼 기절할 뻔했대요. 너무 예뻐서. 예. 어우 왔다장
왔다장보리에. 왔다장보리.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어, 그것도 벌써 한 6년? 네. 그러니까 요즘은 시간이 그렇다니까. 네. 손정화 씨가 어머나 정우 배우님 팔에 핏줄 봐. 여전히 관리 잘하시나 봐요. 아, 이 핏줄 때문에 또 난리 났었잖아요. 네. 팔뚝에 핏줄. 아우 진짜. 뭐 바깥에서 뭐 좀 하고 오신 거예요? 야 진짜 어머. 그 저 팔뚝에 핏줄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었잖아요. 그쵸, 여전히 네. 그거 관리하고 계시네요. 요즘 팔을 조금 뗐더니만 어, 네. 더 잘 나타나요? 그러네요. 그거 만약에 안 나타나면 탁탁 치나? 맞아요. 어, 탁탁 치기도 해요. 아, 김민아 씨가 어, 보면 정우 씨는 챕터에 나오시면 엄청 편하신 게 느껴져서 좋네요. 야. 오늘도 편하세요? 너무 네. 편해요. 저도 네. 정우 감사, 나온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너무 좋고 네, 너무 편해요. 네. 근데 오늘 연섭 씨까지도 너무 성격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조금 너무 불공평하네. 네.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게 빨리 가네요. 아니 저렇게 예쁘고 성격도 좋고 막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조심스럽네. 자 그리고 드라마 이 구역에 미친 X 얘기를 해보자면. 드라마 연출을 맡은 이태권 감독, 드라마 청춘시대 시리즈 검사 내전 등을 연출하신 분이라고요. 오, 아 이태권 감독님, 네. 감독님과의 호흡은 어땠나요? 어땠어요? 어, 뭐 일단 저는 너무 즐겁게 촬영했는데, 네, 감독님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 특히 오빠보다는 저한테 네, 잘해주시고 네, 더 잘해주셔가지고 예. 감독님 더... 혹시 그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서 얘기 들었죠 감독님. 왜 현장에서 저에게 연서보다 더 잘해주냐. 현장에서는 여배우가 제일 예, 대접받고 그래야 맞아요. 돼요. 그쵸? 아니 감독님이 성격이 되게 쾌활하시고 되게 시원시원하세요. 어. 그래서 굉장히 현장의 그 진행 속도가 원활하면서 되게 빨라서 능력 있으셔서 예, 네. 되게 빨라서 어, 촬영할 때 답답함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시원시원했어요. 성격도 굉장히 아주 뭐 다 시원하면 쿨이네요. 아주 네. 쿨 너무 좋으세요. 예. 감독님 들으셨죠. 문자 주세요. 강은지 씨가 정우 배우님 얼마 전 SBS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날 이야기에 나오신 거 잘 봤어요. 정우님이 나오셔서 의외였네요. 평소에도 꼬꼬무 자주 보시나요? 직접 출연하고 싶어서 나가신 거예요? 아 꼬꼬무에 나가셨어요? 네 예, 얼마 전에 촬영했었는데 여기 왜? 아니 원래 제가 이 예. 프로 팬이기도 너무 재밌어요. 한데 예. 예. 제가 그 사실 저는 이제 장항준 감독님 초대로 가게 됐어요.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저 첫 제 마음속의 첫 데뷔작이죠. 그 작품의 연출이셨어서 첫 감독님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라이터를 켜라. 아 네. 그래. 그래서 아 나 그거 봤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역할도 그래 정우 씨 기억 안 나. 예. 당연 기억할 수가 없어요. 김승우 씨 나오고 예. 맞아요. 차승원 선배님 나오시고 예 그때 승우 씨 때문에 보러 가셨거든요. 예. 그때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 뒤에 또 작품도 또 같이 하게 됐었고 근데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거의 작품에서는 뵙지는 못했었는데 어느 날 이 구역 촬영 때였어요. 그때 이제 뭐 제작진 분들한테 이제 연락 받고 감독님이 초대해 주신 거면 어 전 무조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나 뵙게 된 거죠. 예. 장항준 감독님은 너무 웃겨서 너무 재밌으시고 예. 너무 좋으세요. 예. 여전히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거기다 막 부인도 잘 만나시고 그게 더 좋으시죠. 아, 1235님이 저는 연선우라랑 같은 드라마에서 동생 역할을 했던 배우예요. 누나가 현장에서 편하게 대해주시고 누나는 무엇보다 예쁘십니다. 누나 최고.
보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배우시면은 이러면 써줘야지. 어떤 배우인지 기억하세요? 동생 너무 많아서.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시킨 거 같잖아요.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진짜. 사무실에서. 아니 이름도 안 쓰고 이러면 123호님 그냥 사무실이나 가족이 보낸 거 같잖아요. 빨리 어떤 배우인지 누구니? 빨리 밝혀주세요. 오해를 풀어줘 빨리. 그러니까 밝혀주세요. 아 정나희 씨가. 근데 이번 드라마 엄청 재밌고 빵빵 터지는 코미디 요소가 가득하다고 들었는데 그럴 것 같아. 근데 두 배우님들은 약간 코미디보다 진중한 정극과 어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분 중 실제 성격도 코미디라는 장르처럼 더 재밌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니 연서 씨는 사실 그 전에도 약간 좀 그런 발랄하고 네. 좀 그런 걸 네. 해서 느낌은 근데 정호 씨는 진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묵하고 네, 그쵸. 아주 진중하고 이성적인 뭐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근래에는 좀 약간 단조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작품 하면서 저 역시도 좀 많이 또 다른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코믹도 하고 굉장히 좀 유쾌하게 유쾌한 캐릭터의 어쨌든 장르의 그런 작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잘 어울려요. 사실 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코미디라는 게 연기를 되게 잘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그 리듬감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똑같은 분노 조절 장애자라도 네. 정우 씨가 표현하는 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매력이 너무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우 언제 한다고요? 5월 24일입니다. 네. 꼭 봐야지.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쵸, 보고 계속 또 보고 할 수 네, 있잖아요. 깨톡 네, 네. 예. TV에서. 예예. 네. 보고 또 보고 할 거예요. 예. 자 박미진 씨가. 정우 오빠 매년 무대 인사 있을 때마다 보러 가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있네요. 제가 무대 인사 갈 때마다 초콜릿 드렸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찐팬이다. 기억하세요? 늘 초콜릿 주시는 박미진님. 네. 아이고. 팬분인 것 같네요. 예. 자, 5월 24일 예, 그 깨톡으로 본 드라마 네, 예, 예, 깨톡 많이 아, 기대가 되네.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화제가 돼야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또 두 분을 또 이렇게 캐스팅 하신 걸 거고 아마 그래도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되게 신선하게 재미있게 빠져들 다음 편을 기다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연서가 일렀어요. 오늘 오빠만 신청곡 두 곡 했어요. 역시 우리 정우 씨 신청곡인데 김진호의 폭죽과 별. 아 요즘 SG 워너비가 다시 막. 대세죠. 예. 근데 진호 씨가 진짜 사람이 진국이죠. 너무 건강한. 예, 진국인 것 진국이야. 같아요. 진국이야. 정말 영혼이 맑고. 아 그런데 SG 워너비에서도 김진호 씨의 폭죽과 별 제목이 너무 예 범상치가 않아. 아니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엄마의 사진? 그 사진에는 꽃밭이 예, 그 노래도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가족 예, 사진 가족 사진도 예. 좋아하시고 예. 자 그럼 여기서 김진호의 폭죽과 별 듣고 올게요. 네. 아, 김진호의 폭죽과 별 듣고 왔습니다. 최정미 씨가 장은님 이 구역의 미친 선곡자세요. 노래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 우리 연서 이 필 넣어서 읽는 거 봐. 이거는 장은님 이 구역의 미친 선곡자 얘기한 선곡자세요. 자 그러면 뭐 이따 끝곡도 이제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연서 씨는 시조곡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빠를 위해서 네. 양보? 네. 근데 너무 좋으니까 네, 맞아요. 네, 이따가 어떤 곡 들려주실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정대훈 씨가 정우 씨 최근 영화 이웃사촌을 혼자 보고 또 가족들도 오시고 총 세 번 봐서 감사합니다. 정우 씨 열연 대단했습니다. 어떤 작품을 하든 유머러스한 면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최고의 칭찬이죠. 맞아요. 네, 딱 그냥 아유 정우는 배우 해야 돼 뭐 이런 느낌 그런 자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장난이야. 쑥스러웠고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박혜진 씨가 아 이건 우리 네. 연서 언니, 저 언니 너튜브를 애청하고 있는 599입니다. 너튜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언니지만 너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자주 올려주세요. 새로운 콘텐츠는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오. 아, 구독자 별명이 599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아직 생태계는 교란시키지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소소가 오연서의 네, 소소한 일상. 아, 아유, 오소소. 네. 잘 졌네. 그러면서 또 오소소.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가장 뷰가 잘 나온 인기 콘텐츠 뭐였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집에서 많이 생활하니까 그 랜선 집들이 그게 제일 뷰가 네,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 혼자 살아요? 아니요. 엄마랑? 네. 아, 그래서 요리도 하고? 아니요, 그런 거는 안 이제 하고? 네. 그냥 집만 보여주세요. 네. 뭐, 엄마는 안 나오시고?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지금 예. 찍어놓은 거는 좀 있는데 뭐 유튜브 약간 개편 저희 안에서 개편하고 있어가지고 네, 곧 만나 뵐 수 네. 있도록 네, 준비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이 뭐예요? 뭐 요리도 하고 운동도 네, 하고 뭐 이런 건가? 네, 도자기 네. 만들고 아~ 뭐, 네, 그림 사랑과 영혼? 네, 그림 그리고 네. 그림도 그리고 네. 일부러 이것 때문에 일상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겠다. 네, 그래서 아예 네. 촬영을 네. 자주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늘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자, 공 날씨가 근데 보통 미드폼 드라마라고 하면 좀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접근하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내용이 혼돈치가 많고요. 이 드라마 역시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드라마일까요? 아니면 어른들도 공감하면 볼 수 있나요? 아니 전 세대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젊으신 뭐 1, 20대 분들부터 시작해서 3, 4, 5, 60대까지도 다. 예. 그쵸. 사람의 일상은 뭐 다. 그럼요. 뭐 아 뭐 젊은 애들이 보는 거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보는 거다 이게 아니라 다 공감이 되죠. 뭐 에피소드에서도 요즘에 그 너튜브에 보면은 막 분노에 관한 어떤 영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에피소드 좀 약간 겹치는 듯한 느낌, 공감되는 느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의외로 또 너튜브 제일 많이 보신 분이 5, 60대. 하잖아. 네. 아 근데 저희 드라마가 그 연애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저는 좀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아 제 나이대에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공감을 할 수 있겠다. 이게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뭐 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제 나이랑 진짜 딱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오빠 거기서 뭐 파혼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아니, 하고 가는 에피소드와 이야기 중에 파혼 얘기를. 와닿네. 네, 그것도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처가 많네. 상처가 네.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네. 자, 광고 듣고요. 계속 연서 씨가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런데 벌써 끝곡이 이 끝곡은 그럼 우리 정우 씨가 선곡한 곡이에요? 아, 저 예. 어떻게 하다가 너튜브에서 이 영현님 그 노래방에서 이렇게 그 학생 애들에게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그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상이었는데 너무 감명 깊었어요. 예, 너무 뭐 우리 뭐 예. 빅마마 이영현 씨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근데 예. 막 너무 감동 있게 들었다는 그 연이 흐르고 예. 있고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5월 24일 월요일이네요. 네. 예. 이 구역이 미친 X 깨톡 TV에서 공개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 오늘 정호 씨 너무 반가웠어요. 아유, 또 이렇게 쇼파탈 제일 먼저 나와주시고 연서 씨도 네. 자주 봐요. 네, 다음에 네. 또 불러주세요. 저는 네. TV 깨톡 TV로 볼게요. 네. 드라마 이 구역의 미친 X 두 배우 오늘 네, 정훈 씨 연서 씨 고맙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